너 혹시 할 줄 몰라?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일단 싸. 호이호호 호호호 호. 나와 이기자. 나오기 서브도 제일 잘하는 거 뭐야? 이거는 이건 내가 1인분 한다. 자신 있다. 유미. 유미가 나오네. 오케이.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 나 이번 판은 말 좀 안 하고 빡게 할게.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본캐에 익숙해져서 좀 캐리하는 거 보고 싶은가 봐. 부캐 하드캐리 시원하게 보여줄게요. 이번 판 무조건 이길게요. 그럼 2연패 한 거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에 2연패 하는 동안 몇 데스 했지 내가? 내가 2연패 하는 동안 총 22데스 했거든요? 이번 판에 22킬로 만회하겠습니다. 완전 하드푸시하네. 어디서 배웠어 이런 거는. 이렇게 하드푸시하는 거. 신발 4포? 완전 하드푸시하네. 아이고 3레벨 한번 볼까? 3레벨? 아 좀 맞아도 돼.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어차피 맞는 조합이라 이제 하면 돼. 이제 갈까? 카르마 큐 쓰면은? 나 보호막 있어? 힐도 있지? 이거 빠지면 될 것 같아. 피들 바텀 왔었네? 왔어도 이거 살았지? 그냥 은신 쓰면 돼가지고. 우리 스펠이 빵빵해가지고 바로 올라가야겠다 그냥. 흰낫으로 버텨줘야겠네. 이게 버티면 돼요. 저거 막 때리려고 혈안이 돼있거든. 그럼 쟤네한테 선택지가 두 개예요. 덜 때리고 길게 가는 플레이를 해야 돼. 그럼 내가 받아먹으면서 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방금처럼 아니면 방금처럼 되게 세게 해야 된단 말이야. 세게 해봤자 어차피 우리는 유지력이 좋아서 다 회복한단 말이지. 쟤네가 이제 후자로 갔을 때 기회가 오지. 전자로 가면 기회가 안 오는데. 라인 믿는데다가 스킬 딱 쓸 때 노리면은 따지. 그리고 이제 킬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딴 거는 역전이 안 되니까. 모르가나 왔네. 말이 안 되는 갱이죠. 카르마가 Q를 쓰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안 쓰죠? 안 들어가. 야비하게 할 거야, 나도. 유리할 때만 싸울 거야? 일단 1차 딜교환 성공. 카르마 피 관리 안 되죠? 바로? 나 포킹 안 맞아주니까. 유미 노리면 안 되죠. 그냥 들어있어도 들어있어도 되는데. 아 아깝다. 카타가 테라네. 카타 텔 몰락가지고 진이 신발 업그레이드했구나 방금 장아. 그냥 가서 바로 싸워도 되겠다 이거. 이거는 바로 점화 걸고 그냥 안 뺏는 애부터 그냥. 경화가 함께하시게. 라스리안 온. 집중하세요. 신발을 살까 말까? 신발 하나 사야지. 그래도 쟤네 스킬이 논타겟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궁이 돌고 싸우는 게 좋겠지? 우리 점화가 없으니까 그냥 싸워도 이길 것 같긴 해. 근데 요거 다 받아 먹고 6렙 찍고 그럼 싸워야겠다. 카르마 큐 썼고. 집중하세요. 썼죠? 죽겠죠 저거는? 독 때문에? 라인 밀고 집에 가야겠다.
몰락 나오니까 몰락 뽑았고 이제 뭐 대충 뭐 대충 싸워도 이기겠죠. 이거 피가 받고 가면은 지워지는데 몰락 나왔고 이제 끝났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체가 터졌네. 내가 캐리해야 되네. 이거 적절 로밍도 좀 가져야겠는데. 이제 압박감 때문에 못 밀지 나와서. 쟤네는 이제 라인전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벌려가지고 우리 정글까지 계속 바텀에 불렀어야지 맞는 거예요 지금 조합상. 근데 그렇게 못했죠 지금. 저기는 이제 쓸모가 없어져요 한타 때. 저 조합은 한타 때 난 날라다니고. 내가 날라다니려면은 조건이 좀 필요하지. 피드를 궁 쓰려고 하나? 왜 무빙이 미묘하게 변했지? 피드리네. 내가 왔다. 살릴게요. 어떻게든 한번 풀어주려고 할 것 같아. 바텀만 터치면 이기니까. 우리가 위에서 이득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안 해도 되죠. 위에서 지금 숫자 하나 이득 보고 있으니까. 이제 얘네 견제 못하지 피들 없으면. 라인 빨리 밀고 여기 핑화까지 지우고 직감자 시야 다 다시 먹었고 로밍을 한번 가야 되는데 14분에 맞춰서 가야겠다. 우리가 타워를 못 때리니까 피드 때문에. 아 근데 내가 부실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되냐. 내가 생각해보니까 뭐하냐 나. 나 뭐하냐 나. 나 왜 집중하고 있냐. 하긴 최선을 다해야지. 그 호랑인지 사자인지 토끼 잡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죠. 진 높을 피드 왔다. 이거 나와 나와 올라. 아트록스가 왔구나. 피들이 아니라 피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 빼. 안 가는 게 좋아. 왜 저래?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나 핑하 있어서 지금 못 가는데. 애들 바텀에 다 있을 텐데. 금방 자르네. 유미 킬당 100개.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미션까지 하라고요? 아니 내가 원래 같으면 부캐 할 때는 승패 상관없이 미션을 봤는데 아니 트위치 10데스 12데스 한 번씩 찍으니까 사람들이 막 민폐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막 민폐라고 사람들이. 너 이기면은 상대한테 민폐, 지면은 팀한테 민폐라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딜레마예요. 일단 이 판은 이길게요. 캐리하는 걸 좀 보여달라 그래서 이번 판은 미션 안 받고 승리를 할게요. 일단 이게 갱이라는 거는 되게 이게 안 당해주면은 리스크가 크거든. 정글 입장에서 그냥 안 당해버리면. 나는 궁이 없어서 지금한테 하는 건 안 좋고 10초 있다가 이거 밀고.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미드에 여기 가는 길에 핑아 없으면 무조건 따는 거고 피들 오기 전에 따야 돼. 피들 오기 전에 땄다 이거. 아, 피드로 왔는데 뒤에. 와 이거 아트록스랑 옆에 오른쪽 테리랑 피들 궁각이 다섯 명이서 같이 보네. 이게 할만한 거였는데 얘 쟤네가 나를 봤을 리는 없고 그냥 아다리 좋게 걸린 건가? 와가지고 맵이 어두울 수밖에 없지. 지고 있으니까. 이게 정글이 붙어줘야 시야를 먹는데 우리 둘이선 무리야. 여기 와드네. 여기도 와드고 와드 안 주면은 암살은 없어. 암살하려면 와드 붙어줘야 돼. 오른쪽에 핑아 아트록스 텔이 있을 거고 피들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 피들 어딘지 몰라. 양쪽 쌍핑화 쌍핑화라서 피들 왼쪽에 있었지. 대기하고 있네. 미드 쪽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어. 정글 돌면서 안 해야겠다. 우리 팀이 붙어야 되는데 피들 아래 있고 아트록스 텔을 탈 수 있긴 한데 여기 덫 있고 저기 핑화 있고.
피드 궁 쓰려고 왔는데 못 쓰고 아트록스 노궁 탑 밀 수 있겠다. 우리 빠지면은 어 어디가 어디가 야 어디가 어디가 용은 우리가 먹을 수 있긴 한데 미드 쌍 시야를 안 하면은 그냥 피드로 궁 튀어 나오는데 이쪽까지만 보자. 우리 팀 아래 있으니까. 잡아라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쌍시야를 해야 돼 이래서. 내 알고 있었는데 팀들이 있으니까 한 건데 피들 못 잡았네. 옆에 바로 연애하고 모르가나가 바로 옆에 있는데 못 잡으면 어떡해. 수훈을 갈까 이거? 하, 이거 철각궁을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크라켄 올리고 나 미카엘을 가라. 나오가. 내가 이거 그냥 크라켄 올려도 뒤로 올릴게. 미드 시야부터 먹어야 되는데 이거. 걔네 빡빡하게 한다. 미드 시야 먹으려고. 이걸 미드를 못 밀어요 지금. 저쪽은 자꾸 붙어줘가지고. 미드 시야를 먼저 먹어야 바에게도 먹는데 이거 모르가나 안 하면 못 먹어? 이거 그냥 정글 다 먹어버리자. 모르가나가 붙게 그냥 할 거 없어서. 저 그냥 정글만 돈다 무지성으로 그냥. 오케이 그래 요네가 미끼가 되자 차라리. 나가 니가 내가 죽여줄게 들어오는 거를. 가자 가자 가서 미끼가 돼. 죽어 죽어 그냥 가서. 굿굿 좋아 잘 잘랐다. 그 이제 피들 있는 거 은신으로 오른쪽에 있을 오른쪽에서 올 것 같거든. 왼쪽에 있네. 오른쪽에 아트 있으면 피들 왼쪽에 있지. 오케이. 피들 어디선가 보고 있을 텐데. 피들 너 피들 뭔데? 이렇게 나왔고 초시계 올리고 한번 무리 한번 가자. 나 풀스펠에 초시계면은 이거 미카엘도 나왔고 좀 무리해도 돼. 피들 거에만 미카엘 써주면 돼. 피들 거에만. 딴 건 내가 막을게. 미카엘 아까 나왔구나. 이거 미카엘이 돌면은 피들 자를 수 있고. 이거 이제 암살이 힘든데 미니언에 버프 들어가서 미니언 죽고 가야겠다. 진 노플 왼쪽에 피들이 있었는데 아이씨 여기 비출걸. 왼쪽에 있는거 알고 있었는데 아씨 아깝다 아깝다. 엄청 세네 피들. 알고 있었는데 맞아도 안 죽을 줄 알았어. 유미 있으니까 보호막이 있고. 야 근데 유미 힐이랑 보호막을 뚫어버리네 그냥. 버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잡냐 이거. 나왔어요. 무지성 파밍 존나 했는데. 존나 센데. 야 나와서 스택이 800인데 나도 나섰었나 해볼까? 어? 나와서 살짝 탐난다? 와 팀들 싸우는데 뒤에서 파밍하고 있네. 늑대하고 두꺼비 먹고. 하 얘도 참 진짜 대단하다 진짜로. 팀들 싸우는데 늑대하고 두꺼비 풀캠 먹고 영까지 먹고 있어요. 뭐야 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다 빼먹어야겠다 정말.
말려 죽여야지. 이거 탑을 여기까지 나가? 아, 안 되겠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친구? 여기까지 나간다고 탑을? 큰일 날 친구나. 이번 판은 약간 그 미쁨이가 아까 들어와가지고 아 석현이한테 버스 받으려고 했는데 존나 못하네 이래가지고 시청자들도 이 새끼 태물이네 현지화 됐네. 아니 내가 부캐하면서 줄 게마다 2연패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줬다 한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모르가나 딜이 유미보다 낮은데?